요즘 어때요? 요즘 시대는 태평천하인가? 아씨, 코로나 때문에 태평천 아니야. 너무 힘들죠. 윤직원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대먹은 놈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당연히 나쁜 놈이니까 풍자 소설이겠죠? 그 당시에 윤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놈이 한둘이었을까? 지금도 친일파들 살아있는데,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 사회소설이고. 가족의 이야기를 해요. 한 3대, 4대에 걸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니? 소설자가 작품 밖에서,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죠?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 시간은 1930년대, 서울의 지주 집안이고요. 아! 1930년대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했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소설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인물의 사건과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것들, 전지적 작가 시점. 윤직원 일가의 몰락 과정을 통한 일제 시대의 타락상을 비판합니다. 이말 엄청 중요해요. 반어적 희화화,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경어체 문장 뭐예요? 존댓말. 존댓말을 씀으로써 인물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냥 대놓고 쌍욕하는 거랑 존댓말로 욕하는 거랑 어떤 게더 기분 나쁠 것 같아? 존댓말로 욕하는 게더 기분 나쁠걸? 그럼 욕 평생 듣지 않고 사셔야 할 텐데. 그쵸? 네. 세상에 또라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잘해도 그런 애들은 꼭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말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적당히 흘리고, 그래? 그러고 말아. 인물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극대화합니다. 옆에다가 쓸게요.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에서 창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말투를 따라 할 거예요. 인물의 성격, 주제의식, 표현 등 미의식에서 여기 고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판소리 사설체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전라도 방언과 구어, 회화체 사실성과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이 소설에 드러난 문학적 전통 계승 방식. 모의고사에는 그닥 나오진 않지만 내신 시험에 얘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거의 100% 시험 문제. 첫 번째, 판소리의 표현 방법을 계승했습니다. 존댓말 쓰고요. 서술자가 개입하고요. 사투리 쓰고 그럴 거예요. 요 중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요두 개가 더 중요하다. 존댓말을 쓸 겁니다.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처럼 경어체를 사용해서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등장인물을 조롱합니다. 그럼 옆에다가 쓸까요? 누구?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감을 줄여주고 있다. 독자와 서술자 사이에 거리감이 줄어든다. 왠지 친근한 이야기, 친한 사람, 공동의 적을 깎아내릴 거예요. 서술자가 개입할 겁니다. 사건 전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물에 대해 평가할 거고요. 사투리를 씀으로써 평민계층 대상으로 한 판소리처럼 특정 지역의 방언을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 전형적인 인물의 유형을 계승합니다. 야, 진짜. 나쁜 놈 하면은 딱 저렇게 생기고 저런 짓거리 하고 저런 말을 할것 같다. 라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인 놀부의 전형성을 계승해서 윤직원 영감의 성격을 재창조합니다. 또 다시 체크. 해학과 풍자의 미학을 계승합니다. 그런 걸 골개미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안 쓰는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고 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가 진짜 태평천하야? 너무 먹고 살기 좋던 태평스러운 세상이야? 아니지. 반어적. 제목이 반어다.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민족의 암흑기 일제강점기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밑줄, 왜곡된 역사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 제대로 청산했었어야 되는데, 다 태워 죽였어야 되는데, 쟤네들 아직도 왜 살아있을까? 이런 것들. 됐어. 앞으로 넘어올게요. 전체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윤직원이라는 놈이 있어요. 위에 윤직원이 아버지가 있었지. 돈이면 환장하면서 엄청 악랄하게 돈을 모았어. 조선 말기 화강도 불지르면서 재산 빼앗아가던 강도들이 얘네 집에 쳐들어와서 재산 빼앗아가고 집에 불지르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가 죽어. 윤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했겠지.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내뿜어. 뭐라고 저주를 내뿜으면, 이 더러운 세상 나 빼고 다 망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돈 버는 재주가 있었어. 돈이 많이 있었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일제강점기가 도달했고,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거리마다 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도들은 다 잡아들이고 있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암튼 외놈들이 돌아오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강도들, 얘네들은 다 잡아줘. 그래서 윤직원은 생각해. 아! 저 일본인들이 내 재산은 엄청 잘 지켜주는구나! 라면서 너무 고마워해.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일제 강점기, 뭐, 나라를 빼앗기건 자식은 일단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시대가 태평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삐리해. 윤직원 영감의 목표는 그거였어. 아들을 똘똘이 키워서 관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데 써먹고 싶거든. 근데 별볼 일이 없어. 그런데 오, 손자 중에 한 놈이 똘똘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놨어. 왜? 공부시켜서 조선에 돌아와서 경찰서장 시키려고. 이렇게. 여기 작은 둘째 손자고, 첫째 손자는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암튼 첫째 손자는 군수를 시키고, 둘째 손자는 경찰서장을 시켜서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지. 첫째 손자는 말잘안 듣고. 근데 유학가에 있는 둘째 손자가 약간 좀 눈치는 이상해. 왜 그러냐면, 언제부턴가 자꾸 돈을 붙여달라 그러는데 돈을 자주 많이 붙여달라고 그래. 뭐 사내놈이 뭐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 뭐돈쓸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걱정 없어. 나는 계획이 다 있지. 그놈한테 내 재산 엄청 잘 물려주고 그럴 거야. 내가 나잘 되라고 그러나? 지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안 돼. 사실은 지가 잘 되려고 했었던 거지. 근데 일본에서 전보가 한장 날라옵니다. 뭐라고 전보가 날라오냐? 손자, 둘째 손자 이름,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연관되어 있어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전보가 일본에서 날아와. 난리 난 거야. 외놈들이 사회주의자들 엄청 싫어했었거든. 이 집안은 이제 확실해. 끝이야. 이렇게.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사회주의를 해. 사회주의, 도둑놈 같은 짓을 한다고, 화강도 짓을 한다고. 내가 그놈한테 그렇게 재산까지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이제 손자놈 없어. 내가 경찰서에다 돈 갖다 주고, 손자놈 잡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분노한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 근데 우리는 뒷얘기 안 봐도 훨씬 다알수 있어. 왜? 이 집안은 집안 자체가 끝이야. 이렇게. 결국엔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들. 소설 중간까지 읽으면서 막 고구마를 막 먹은 듯이, 와, 미치겠는 거야. 얘왜 이렇게 잘 살아? 라고 해놨는데, 이거 읽고 있는 소설 독자들은 나중에 뻥 뚫릴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게 여기. 문학적 전통을 계승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모의고사 나와도 이게 끝이야. 얘는 얘기하고 말 거야. 됐을까요? 전체 줄거리 정도 확인해 드렸으니까 얘는 풀지 마시고, 꼬리가 길게 찢어 올라간 봉의 눈이 이렇게 생겼어. 눈동 눈이 이렇게, 눈썹 이렇게 있겠지. 준수하게 복이 들어가 있는 코, 꼬리 뿌리가 축 처져진 귀와 큼직한 잇몸, 다 아이고야 씨. 수부귀다 남자의 상입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아들이 많을 상입니다. 누가? 윤직원이가.
나이? 올해 72살쯤입니다. 그러니 별로 대수롭게 여기진 마세요.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서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정장 여대 친답니다. 신체 나이는 한 30, 40대 정도. 몸이 젖먹을 때. 뭘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죠. 자, 어때요? 말투 잘 볼까요? 머머리입니다. 머머리입니다. 뭐뭐 하지 말이죠. 라면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누구에게?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존댓말 쓰면 거리감이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읽다 보면 아우 얘하고 왠지 되게 예의 좀 격식 차려주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어체를 씀으로써 하나만 더 씁시다.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외양 묘사 있고요. 신체 일부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한 대로 직접 제시해 주기도 하고 있죠. 자, 앞에 배웠었던 거를 곧이곧대로 이용을 해 먹자면 뭐라고?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동시에 사용되어 있다. 그 차임새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옷 입은 거. 옷은 안팎으로 윤이 잘잘잘잘 흐르는 모시 진솔 새 것이고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서 주경, 각근 달린 통영 가시 날아갈 듯 올라 있습니다. 뭐야, 옛날 완전 조선시대 복장이지. 이상한데? 1930년대라고 해놨는데. 계속 봅시다. 발에는 큼악하니 솜을 한 근씩은 두어 씀직한 큰흰 버선에 운도 새까만 마른 신 조그맣게 신고 오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의 서양 스타일 지팡이. 왼손은 34살배기 묵직한 합죽선. 또 옛날 조선 선비들이 들만한 부채. 아, 복장으로만 따지자고 한다라면 어떻게? 과도기적 복장이에요. 옛날 거랑 이 당시의 최신 복장이랑 섞여 있는 거지.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싸.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의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옛날, 더 옛날에 태어났다면 큰일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 사두는 카메라 캐러멜 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냥 못생겼어요. 이야기합니다. 희화화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놓을게요. 마침 이제 거의 완전 마지막 단계예요. 저기 일본에서 전보 올 거거든. 손자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하다 잡혀갔을 거라는 전보. 이때 마침 마당에서 하는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입니다. 전보를 들고 윤직원의 아들이 찾아왔어.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윤직원 영감, 윤직원이 아버지가 아들, 윤주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윤직원 영감은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 안방까지 찾아 들어온 아들을 보고 이상타고 꼬집습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밑줄.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너그럽고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여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려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서술자인 내 눈에 봤을 땐 아버지가 아들답고 아들이 아버지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 바로 옆에 나와 있는 판소리의 표현 방식을 계승한 것, 요거, 서술자가 개입하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 문장은 별표.
동경? 전보? 예. 종아기 놈이 경찰에 잡혔다구요. 어? 외치는 소리도 컸지만 엉덩이를 쿵 찧는 바람에 혹시라도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과장.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재밌는 일 벌어지겠는데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모여서 있는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건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안 씁니다라고 충격받아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요 정도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쪼그리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내용이 빠져 있어요. 종합. 전보 내용이 뭐냐면, 아유, 뭐요? 전보 내용이 뭐냐면, 종합. 사상관계로 피검. 사상 문제 때문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 정보를 받는 거지. 너무 억울한 거야. 사회주의라는 게 뭔데? 사상관계로 피검. 사회주의라는 게 뭔데? 저기 많이 가진 놈 있네? 일단 뺏어와. 없는 애들 있네? 일단 재산 좀 가져와. 싹다 걷어놓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거든. 그게 사회주의야.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제일 용납 못할 일이지. 왜? 내 재산을 빼앗겨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그 사회주의자들은 뭐 자기 아버지 태워 죽였던 화강도 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 자기 손자가 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잣집 자식이 사회주의를 했다고? 윤직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뭐가? 일제시대가.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채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성난황소가 소리를 지르듯 고함을 지릅니다. 일제강점기 이때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놈들, 세금 그렇게 걷어가는 놈들이 있더냐? 옛날에는 외놈들 쳐들어오기 전에는 재산이 있다고 해도 도적놈꺼였고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던 그런 말세년이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마다 순사, 골짜기골짜기마다 공명정대한 정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남들은, 일제는 수십만 명 동병, 군사를 모집해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어때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이 왜곡된 역사관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어? 지긋 지니고 앉아서 편하게 살 태평세상. 이런 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야. 왜곡된 역사관의 하이라이트, 태평천하. 태평천하, 어?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손자 종학이. 왜 지가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지? 어째서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 사회주의에 간섭한단 말이여.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땅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혹시 이 어른이 상성이 되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저렇게 흥분해서 혈압 터져서 죽을지는 않을까? 라며 의구의 눈빛을 나타냅니다. 전보 받기 전에는 윤직원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던 게 손자 종학이었는데 이제 태도가 어떻게 바뀌나? 착착 깎아주길로. 내가 편지를 써서 100년 징역 살라고 할 거야. 100년 징역 살라고 할 거라고. 삼천석 거리를 직분하여 주려고. 나 죽으면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랬는데, 유산으로 그놈한테 남겨줄 삼천석 거리를 톡톡 팔아다가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들 잡아다가 주는 경찰서에다 갖다 줘버릴 거야. 지금 뭐래? 자기 손자 경찰서에 넘길 거래.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태평천하에, 태평천하에 라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이게 진짜 소설 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뒷이야기 안 봐도 안다. 이 집안 완전 작살 날 거다. 데스카야. 전체 소설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열받는데, 마지막 요한 장면 보려고 속 시원하려고 요거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